오도리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새로 이사한 자취방.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런데 이사 온 첫날부터 머리가 아프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깨가 무겁다. 게다가 묘한 기척도 느껴진다. 아프다는 이야기에 여자친구가 바로 왔다. 여자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 안에 누워있는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표정과 달리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라고 물어도 응? 이라는 말로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예민한 탓인지 설마 다른 남자? 라고 되물었는데 오히려 여자친구는 자기야말로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발끈하며 대답한다. 나도 당황해서 날 의심 하는 거야? 라고 나 역시 발끈하며 핸드폰을 확인시켜 주려는 순간 문자가 도착했다. 아, 최악의 타이밍. 어차피 광고겠지 하며 문자를 확인하는데 여자친구의 문자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야근하고 돌아가는 길,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물에 빠진 생쥐꼴로 돌아왔다. 어딘가에서 비를 피하고 오고 싶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간이라 급히 올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혼자 사는 건 불편하다. 속옷까지 젖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목욕했다. 하루의 피로를 따뜻한 물로 씻겨보낸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이미 드라마가 시작한 모양이다.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집이 어둡다. 마음이 급해서 조명도 켜지 않았던 건가?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은 눈으로 어두운 방에서 일단 전원을 찾는다. 코드, 코드, 코드를 찾아내고 전기를 켠 순간 나는 눈치챘다. 첫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는 집에 오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문자 발송지는 나. 그 내용은 절대 뒤돌아보지 마이다. 나 뒤에 누군가가 있고 여자친구가 발견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집에 오자마자 목욕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웃음소리가 나 나가봤더니 집안에 불도 꺼져 있다. 코드도 꽂혀 있지 않다. TV를 켜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아니다.